남조선 군부 호정 트랙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집중 지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버틸 수 있겠죠. 예, 그런다면 이 중국이라는 버티법이 있으면 이제 중국에 항상 들여다보다가 진짜 이건 힘든 법이 왔다 할 때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Our military today is more powerful. By far than ever before. 예,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을 보면 근래 들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례적으로 우리를, 대한민국을 명확히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벼랑 끝까지 내몰면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긴급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3층 서기실 암호의 저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직후에 뉴스탑10에 출연하셨으니까 근 한 달 만인데 잘 지내셨죠? 예, 네. 잘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네. 발사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딱 어제 날짜 자체는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북한의 쭉 흐름과 런저를 보면 예. 예, 별로 우리가 새롭거나 또 뭐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이미 예상된 북한의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된 패턴이었다.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오늘자 노동신문 1면을 보면 뭐 지금 저 1면에 있는 사진은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굳어있는 모습이지만 예. 파한데서 표정이 밝은 이 사진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네. 이 의미를 좀 더 저희가 무게를 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에 보면 대단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얼굴이 굳어 있는 표현이고 이제 뒤에 이제 파한 데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노동신문의 이제 런저를 보면 여기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아직도 이거 체계라고 할 때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무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예. 어제 북한은 명백히 실험 이후에 김정은이가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증되었다는 건 지난 5월에 한번 이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형을 실험해보고 이번에 다시 7월 25일 날 또 실험해봤는데 그렇죠. 역시 계획했던 대로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를 맞췄다. 그래서 대단히 만족하다. 뭐 이런 순차로 이제 얼굴 표정이 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실전 배치까지 가는 중간 과정이 순조로웠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네. 지금 대한민국 외교 주변이 정말 시끄럽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네. 북한이 이런 시점에 러시아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이 시점에 왜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시점도 참 묘합니다. 지금 현재 어제 보면 예, 북한의 전반적인 런저는 물론 미국을 겨냥한 이런 압박용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런저의 대부분은 우리 정부를 향한 강한 협박, 지어 이제 비난, 협박, 뭐 지역 모욕적인 이런 이제 표현까지 동원해서 이제 우리 정부를 이제 대단히
비난하는 수위를 대단히 높였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이 제일 우리 정부와 대항하는 데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사이의 삼각동맹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한일 관계는 완전히 이제 갈등 수순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나 완전히 싸우는 단계까지 왔고 무력 분쟁이지만은 그렇죠. 예. 한미 동맹 관계도 지난 시기와는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 북한은 치고 들어와도 한국으로서 강한 그런 반응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 지역에서 북한의 그런 강한 위상을 보여주자 이런 시기를 이제 택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속내, 미사일 발사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짚어볼 텐데 잠깐 그 전에 공사님, 중국과 러시아가 네. 왜 동해에서 연합 훈련을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까요? 러시아의 속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그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비행 이제 안전 식별 구역 이제 카지드라는 이 구역 자체를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물리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데 바로 우리 한국이 외교적으로 지금 아주 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요 약한 틈을 타고 한번 간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하느냐 이걸 이제 간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러를 등에 업고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에 시도를 건 거다. 그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우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2018년 때 4.27 판문점 선언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이제 파탄될 직면에 처하니 김정은이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성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부터 대북 제재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결국은 올해 상반년에 들어와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은 4월 달에 푸친을 만났고 결국은 6월 달에 시진핑을 북한에 들어와서 양두 우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 한번 내밀고 나가보자. 이런 배심과 배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건 이겁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도발 직후 남한이 문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의 보도 함께 들어보시죠.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 북한의 목소리가 어찌 보면 참 생생해서요. 그런데 네. 공사님 이게 북한으로서는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스텔스기를 사오는 도입 문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미 그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그때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앞으로 한미 군사 연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도발적인 한미 합동군사 연습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은 내부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현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이거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로서는 대부분 중요한 협상.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키리졸브, 독수리, 그다음에 울지 프리덤 가디언 이런 중요한 세계의 큰 군사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제 8월 달에 하려고 하는 이제 19.2 동맹훈련이라는 건 별로 이제 크지도 않은 이거 저
컴퓨터 상의 머위실 군사훈련 연습이나 같은 이런 건데 북한은 이런 자그마한 것을 싸잡아가지고 예. 결국은 이것까지도 이제 중지해라라는 말과 이제 방금 뒤에서 평양발 이제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이다 이렇게 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김정은이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왜 미사일을 꺼내왔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죠.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표현을 보면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계도 이릅니다. 예. 결국은 이건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스칸데르형 맞아요. 미사일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 한미가 그런 연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연습을 100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는 막아낼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앞서서 7월 23일 날에는 김정은이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이런 히든카드를 하나씩 보여준 거죠. 그렇죠. 아무리 미국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 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라 하는 이제 경고성 차원이죠. 공사님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북한에 사실 미사일 도발과 함께 무리한 요구잖아요, 북한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움직임도 있으면 이걸 김정은이,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축소하거나 연합훈련도 폐지하고 스텔스 고입도 늦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뭐 예상한다기보다 김정은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은 양보를 받아내겠다. 양보를 받아내므로써 돌아앉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내가 미사일도 쏘고 잠수함도 건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예. 미국과 한국이 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런 모습이 김정은으로서는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러면 오늘은 정확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도발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 비난을 자제한 속내는 뭐라고 봅니까? 총적으로 보면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실험한 미사일의 그 거리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두 발 다 600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00km란 범위는 아주 애매합니다. 이건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위협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냐 또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매우 모호합니다. 만약 이 미사일 비행 거리가 좀 더 길었더라면 일본도 강하게 반발하고 미국도 끼어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일본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위력 가시는 과시대로 하면서 한미일 이 삼각축은 그들 그 나름대로 이제 각계 이제 격파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거기서 비난 수위도 우리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이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공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보면 뭐 위력 시위 사격이라는 표현도 첫 등장이고 저는 이 두 번째 있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 게 국가 안전 보장에서 필수 사업, 국가 안전 보장.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주 이번에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2018년 3월 5일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예.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위협이 없어지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체제 안전이라는 표현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과연 북한이 체제 안전이라는 표현을 썼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 체제라는 표현을 오직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런 걸 때는 체제란을 쓰는데 북한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런 표현은 북한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체제 안전 보장. 그러면 체제 안전이란 뭐냐.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의 세습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거다. 그렇네요. 이런 걸 자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라 국가 안전이다라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정립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제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도 되고 네. 그러면 태공사님은 위력 시위 사격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뭐 위력 시위 사격 여러 이렇게 위력 네. 시위 사격 이런 여섯 글자 표현은 처음 나왔지만 뭐 북한에 흔히 쓰는 것이 위력이 뭐 검증되었다 예. 뭐 그다음에 시위 사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여섯 글자 위력 시위 사격 이런 표현은 이번에도 처음 나오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은 요격은 물론이고 사실 우리로선 탐지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 한번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술 유도무기 체계의 신속한 화력 대응 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 유도탄의 저 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뭐 저 말도 있고 사실 스스로 요격하고 쉽지 않다고 조선중앙TV를 보면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지 아니면 우리를 의식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사용한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뭐 이런 예. 지금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우리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서 지금 새롭게 도입한 것은 바로 사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드 체계라는 것은 규칙적인 이제 비용 궤도가 검증됐을 때만이 요격이 가능한 겁니다. 만일 북한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비행을 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들여왔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는 이거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불규칙 비행 궤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아무리 새롭고 개발된 미사일 체계로 가져다 놔도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이게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두 발 다 600km 넘게 나갔다고 하면 네. 이게 뭐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의 미군 기지 일부까지도 나갈 수 있다. 이것도 의미가 간단치 않아 보여서요. 예. 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에 새로 건조하는 잠수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잠수함과 이런 새로운 이제 형의 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연이어 이제 하나씩 합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 대응 전반적인 체계에 어떠어떠한 허점이 있고 이 허점을 메우려면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나 한국이 계산법을 바꾸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골 아픈 숙제를 이제 던져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공사님, 이건 질문지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잠수함을 계속 만들고 있고 네. 북한 경쟁 지금 계속 21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자금력이 있으려면 군사력이 확보되려면 자금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지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돈줄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또 지어 새로운 대핵 잠수함까지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 해외에서부터 이제 재력이 계속 충원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최근에 대북 제재가 이제 심화되면서 북한은 전통적인 수출 항목 석탄이라든가 이제 광석이라든가 또 해산물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항목은 줄어드는 것만 명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은 최근 인력 수출은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지금 고이나 북중 국경 지역 도시들은 선포되지 않은 하나의 경제 특구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대량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외화를 지금 북한에다 계속 수혈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통치 자금의 다변화를 좀 꾀하기 위해서. 예. 아, 그렇군요. 자, 들으셨던 것처럼 북한이 겉으로는 이렇게 남한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의 반응일 겁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찾았는데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Pray to God that we never have to use it, but we have the best in the world in every aspect of military. The sight of American warriors brings solace into the hearts of our friends and strikes fear into the hearts of our enemies. Our military today is more powerful by far than ever before.
글쎄 물론 자리가 자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도미사일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뾰족한 말을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예. 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그대로 지속시켜서 북한을 지금과 같이 그런 핵이나 ICBM 발사 시험을 하지 않도록 계속 현 시점에 묶어놓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가 이 현 시점을 박차고 나와서 핵실험이나 ICBM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가 지난 2018년도부터 김정은한테 드려왔던 모든 품이 다 깨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새로 재선해버리는 트럼프의 재선 선거 이 방향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김정은을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하겠냐. 이게 하나 첫 번째 딜레마고 예. 두 번째 딜레마는 현실 이제 외교 정치에서 미국이 부닥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탄도미사일인데 이건 명백히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나 미국이 이것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강경 반응을 보이면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해부됩니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또 소방 진영 국가들로서는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안보리 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안보리 교리를 통과시키면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그 어떤 추가 제재 교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군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승산 없는 싸움을 벌렸다가 예. 오히려 전 세계 앞에서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미국은 이 북핵 협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로구나라는 모습을 트럼프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을 우시해서 지금 트럼프는 이번에 핸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라고 비난도 할 수 없고 또 강경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이런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애써 축소하고 있다. 예. 근데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약간 지렛대, 협상용 지렛대라고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북한이 실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오려면 미국도 뭘 줘야 될 텐데 그럼 예.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란 선물을 줘야 되는 겁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또 북한으로서는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핵 문제의 전반적인 계산 셈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미국 예. 보면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안을 받아들여라. 이거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동시적 병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뭔가면 일단 실무 협상을 열고 실무자들끼리 러닝하면서 견해의 차이점을 좁혀가자. 이게 예.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실무 협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미국 측이 북한이 요구한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안을 받아들이겠는지 안 받아들이는 이것부터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줄 수가 없죠. 예. 북한은 이걸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로서는 지금 북한에게 어쨌든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식으로 자꾸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이야기했고 북한의 협상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나가려면 김정은이한테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의 입장이 아무데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뭐 할 건데 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빨리 미국이 먼저 달라. 예.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압박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아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참 많은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계속 일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노이 회담 때 각자가 제기했던 제안을 다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자. 그래서 만나자라는데 미국도 아직 새로운 해법을 제기하지 않고 북한은 이미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다. 그러니까 예. 이걸 미국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실무협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걸 이행하겠는가 토의할 거고 미국이 받아 안 들인다면 우리는 안 나갈 거야. 이런 입장이죠. 참, 북한의 배짱도 참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잠수함을 이렇게 시찰했습니다. 뭐 다른 화면이야 이틀 전 보도로 저희 뉴스탑10에서 깊숙이 다뤄봤는데 태공사님은 저에게 제작진에 이걸 좀 집중하고 싶다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벌써 네. 좀 모자이크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 지금 예, 이 북한에 왜 이렇게 잠수함을 공개하고
나가느냐 이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한미의 대북 그 군사 전략적 구도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한미의 대북 전략적 구도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과 공중에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유사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지상에서 한미가 어떻게 작전하며 공중에서는 한미 공군이 어떻게 연합 작전을 해서 북한의 모든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느냐 이런 데 로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점을 다 알기 때문에 북한은 비대칭 방향인 한미의 제일 약한 고리인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게 답니다. 그게 잠수함이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미산에 훈련되는 그런 바다 밑으로 들어오는 북한의 잠수함을 한미가 어떻게 바다 밑에서 이걸 여격하고 격침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런 훈련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건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생각이고 예. 다른 하나는 북한의 총적인 대남 군사 전략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개입을 군사적으로 차단시키는 데는 북한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핵 ICBM을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러니까 공중에서 지상에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쓴 것과 달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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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다에다 숨겨놨다가 미국을 쏘는 게 바로 이 SLM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에 미국의 유사시 개입을 막으려는 걸 하나의 북한의 전략을 새로 본다면 이거는 새의 좌우 날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 SLMP 이걸 완성하고 보유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은 영원히 한반도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없고 만일 북한이 진짜 이 ICBM과 플러스 SLBM을 완성한다면 미국은 어느 한때인가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북한의 지금 전략적인 파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 같아요.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은 영원히 북한을 선제 공격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잠수함을 원래 아무리 본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역적이라고 하더라도 히든 카드잖아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그만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잠수함 개발에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 올랐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이미 저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과 잠수정 보유 척수에서는 북한이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위죠. 네, 1위죠. 북한은 총 84척의 그렇죠.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하겠습니다. 물론 개개 잠수함과 잠수정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보다 퀄리티에서는 떨어지지만 총 보유 대수에서는 이거고 야. 지금 북한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최종 목적은 뭔가면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겁니다. 예. 북한은 이제 내 생각 제가 판단한다면 조만간에 핵 잠수함 건조하는 대로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게 뭐 수년 안에 혹은 뭐 내년까지도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 3,000톤급 이것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잠수함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 이건 핵잠수함이냐 아니면 디젤 잠수함. 제까지는 아직도 핵잠수함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건 디젤형 잠수함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가 필요 없다면 저렇게 방대한 돈을 써서 저렇게 큰 잠수함을 건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건 분명히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 그런 이제 3,000톤급 그런 잠수함으로 볼 수 있고 이번에 더 흥미로운 건 북한이 TV로 이걸 보면서 꼭 위에 잠수함의 이제 교미 부분은 모자이크 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예. 예. 모자이크 준비가 됐나요? 예. 예, 이 부분이요. 예. 예. 요걸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면은 예, 여기다가 세 개의 SLBM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제 SLMB 형을 보면 여기다 탑재하는 건 북한에서 북극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북극성 1호 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북한에서는 이제 형과 호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진에다가 뭐 북극성 3형 할 때는 이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북극성 1호 하면 완성돼서 이건 실전 대비에 들어갈 때는 형으로부터 호로 바뀝니다, 말이. 화성 14형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북한은 이미 북극성 1호는 했고,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링 린치 이것도 이제 북한은 보여줬고, 이미 북한의 말로는 북극성 2호도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극성 3형, 아직은 3형인데 이것까지 만약 북한이 완성했다면 이 북극성 3호를
이 신형 잠수함에 탑재해서 이걸 실전 배치한다면 정말 우리한테는 대단히 큰 게임 체인저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발사한 신형 탄도 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그제 공개됐던 이 신형 잠수함까지 합쳐지면 북한의 협상력은 대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협상력이 대단해질 뿐 아니라 반대로 우리 견제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돈을 쓰고 굳혀온 한미의 대북 군사 전략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아, 한미일 공조부터도요? 한미 군사동. 한미. 예. 지금 우리는 지상과 공중에 위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SLBM가 실전 대비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바다까지도 바다로부터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모든 이 잠수함을 어떻게 하면 이걸 사전에 제압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해결되는데 결국 우리로서는 이번에 7월 달에 예. 이스칸데르가 완성된 걸 보고 이 대형 잠수함을 봄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 체계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그럼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큰 두 가지 방법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이 두 가지 난제를 주면서 어제 김정은이가 한 것이 이 평양발 경고를 이거 흘려듣지 말아라 이거 흘려듣으면 너네 정말 골 아프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죠. 제가 아마 판단하건대는 지금 우리 국방부 전문가들은 지금 아마 제가 큰 난리가 나잖아요. 앞으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 큰 이제 난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쭉 듣고 보니까 북한이 우리 당국에 주겠다는 쌀도 거부하고 이영호 외무상 ARF 여기도 회의 참석 안 하는 것도 다 배짱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첫째는 배짱이 있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북한은 지금 현재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원칙적 양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꺼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해보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북한은 한국이 지금 하늘과의 이런 무역 갈등 이런 것에 이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때 한 번 더 이제 치고 들어오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쌀 안 받아도 상관없고 우리는 히든 카드 내밀었으니까 너네가 이제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그렇죠. 거군요. 만약 8월 달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한미 연합 연습을 만약 중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른 또 히든 카드를 또 보일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압박 수위를 올리겠다 이거죠. 저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북한 김정은의 속내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할 텐데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효과가 이제 거의 떨어진 거다. 그럼 모멘텀이 좀 바뀌는 시점이 온 겁니까? 아니 김정은 자체가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앞에서는 이 판문점 이제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을 만지작거리고 예. 뒤에서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 자체가 지금 이건 무의미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정책을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하고 올바른 이제 방향을 선택할 때가 이제는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선 첫째로 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김정은이가 첫 이스칸데르 발사 시험을 했을 때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이냐 탄도미사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고 미국도 내놓지도 않고 맞아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군사안보 문제에서 애매모호하고 소프트하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입장이 북한에 전달돼서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킬 걸 우리는 바라는데 반대로 북한은 이것을 우리의 나약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더 큰 도발 행보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북한식의 계산 방법은 우리한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때가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저 화면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들어오니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원이 들어오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고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나약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계속 도발을 할 거고.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으로서는 이겁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은 이겁니다. 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으로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나 또 한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재형이 있을 필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한번 좀 도발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게 김정은의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정도로 놀아도 유엔에서
2017년 때와 같이 국제공동체가 북한의 대북 제재, 추가적인 제재 결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김정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도발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외부 환경을 만들어놓고 지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약 이런 김정은의 계산법대로 동북아 정세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외교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런 김정은의 도발 행위를 이거 묵시하면 한다. 당신들도 다시 우리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걸 요구하고 지금 이번에 이스칸데로 이거 600km 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저는 미국과 또 다른 이제 자유 진영의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북한에게 새로운 추가 제재와 강경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결국은 김정은은 간이 더 커져 가지고 더 높은 도발에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것입니다. 저희 이 긴급 진단 태영호공사의 긴급 진단이 이제 저희가 시작되면서 7월부터 저희가 소통하는 뉴스탑텐, 뉴스탑텐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받고 있거든요. 태용선이 네. 한번 저와 같이 보시면서 혹시 제가 질문할 게 있으면 태용선님께 직접 시청자의 질문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예. 독자적, 우리의 킬체인,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다. 독자적 핵무장을 같이 던지 미국에 편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또 있나요? 예. 자, 우리나라 핵무기를 빨리 개발하자. 핵무장론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예. 핵무기 만들어놓고 2차 대전 이후 써먹는 나라가 있나? 북한. 자, 평화는 구걸로 얻을 수 없다. 자주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북한은 돈을 어디서 샘솟은 듯해서 미사일을 만드는 거야. 아까 태영 오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이 통치자금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외에서 인력도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미사일 궤적도 정확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주 국방, 전자권 환수를 외칠 수준인가? 라는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댓글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버무려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외교적 해법이 좀 더 공사님,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한 다음에 북한에게 쓴소리 할 거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대북제재 더 강하게 한다. 우리나라 언받은 경제적 지원 해줄 테니까 무기하지 말라. 더 고자세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 우리가 지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한 대단히 선의적인 그런 이제 옹호곤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미사일을 두 번 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다가 식량을 제공한 의향을 밝히고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5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조치까지도 우리는 다 취했지만은 예. 김정은은 이것을 걷어찼습니다. 안 받겠다고 다 이제 걷어찼고 지금 와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우리 대통령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막말로서 고의나 이건 모욕적인 수준의 오늘 보도는 고의나 모욕적인 수준의 도발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걸 보면 결국은 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남북관계는 이 좋은 마음, 선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결국은 북한을 변화해로 이끌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결국은 1년 반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우리가 2018년 4월 달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결국은 김정은이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매달린 겁니다. 판문점으로 나온 거다. 그렇죠. 판문점 두 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김정은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방금 댓글에 돼 있지만은 힘, 이 국가와 국가, 남북관계에서는 오직 힘일 언니에만 의존할 수 있지 이 선의의 논리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의의 논리로는 이 남북관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와는 긴급 진단 말고도 이 코드명 850 태영호의 1급 비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